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라든가 시편 51편, 그리고 이사야 53장, 그리고 또 산상수, 주기도문 등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또 노인까지 모두 좋아하는 그런 애송시입니다. 3000년 전에 쓰여진 시가 3000년 동안 이렇게 인기를 끌을 수가 있을까요? 항상 들어도 은혜가 되고 항상 읽어도 항상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참으로 많은 감동을 주며 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더할 수 없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신앙의 고백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편 23편을 보면 먼저 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이 나옵니다. 푸른 풀밭, 그리고 실만한 물가가 나오는데,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 높고 푸른 하늘을 날며 노래하는 그런 한마디의 행복한 종달새를 연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사막의 움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막의 움침한 골짜기는 어두운 밤을 지새우며 슬피 우는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를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23편은 푸른 풀밭의 평온함과 행복을 노래하는 종달새와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깊은 계곡을 슬퍼하는 나이팅게일 두 마리의 새가 함께 노래를 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은 한 마리의 양이 겪는 기쁨과 슬픔의 양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겪은 현실적인 체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윗왕은 본래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하면서도 눈물이 많았고 담대하면서도 아주 감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문학적 재능도 뛰어나고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서 시편의 주옥 같은 그 시편 중에서 73편이나 되는 그런 많은 시를 썼습니다. 시편 23편은 한낱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높으심으로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왕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부강해져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고 체험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시가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자신은 그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공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신다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는 실제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초상화를 두 장 발견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오늘 본문의 시고 그것은 다윗이 그린 목자 하나님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리신 자기의 자화상이십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은 똑같은 그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거실 벽에는 시편 23편을 적은 큰 그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장애인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것인데요. 마음이 어둡고 낙심될 때 그 말씀을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고 마음의 경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선배님이요? 아니면 스승님이요? 아니면 또 집안의 부모님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양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끊임없는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다입니다. 첫 번째, 양은 뿔이 없는 것도 있고 뿔이 있더라도 자체를 방어하거나 공격을 하기에는 너무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몸집이 작지도 않고 힘도 좋은 편인데 아주 겁이 많고 도망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몸이 둔하고 지구력이 약해서 오래 달리지도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도망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균형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조그만 웅덩이나 조그만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있으면은 그것에 발을 디뎌 완전 뒤집어져서 발만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가 가서 빨리 구해주지 않으면 그 양은 오래 가지 않아서 질식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겁이 많아서 밤에는 목자가 오기 전에는 잠도 못 잔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웅성웅성웅성 모여있다고 합니다. 밤중이라도 목자가 와야 그 다음에 안심을 하고 자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은 방향감각이 또 아주 둔합니다. 거의 모든 짐승이 자기 집을 찾아올 줄 아는데 양은 자주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개 같은 것은 얼마나 자기 집을 찾아옵니까? 뭐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갖다 놔도 냄새로 아는지 뭐를 하는지 그 어떤 그런 지각으로 인해서 집으로 다시 찾아와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코미만 보고 풀만 보고 가다가 엉뚱으로서 가고 마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방한끼는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일부분의 양들이 있냐면 꼭 뒤에서는 말 안 듣고 딴짓하다가 딴 길로 가는 그런 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양은 겁이 많으면서도 또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일정한 장소를 옮기려면 아주 힘이 듭니다. 고집이 세므로 목자의 지팽이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양치는 개가 뒤에서 챙기고 그리고 또 밀어주어야만 제갈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보기와는 그래서 딴판입니다. 희가 아주 부드럽고 양순한 동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목자를 따르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제멋대로의 그런 기질을 가진 동물입니다.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막상 앉아보면 꺼끌꺼끌하고 또 사람에게 아주 안기는 것을 아주 스킨십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매력이 없는 동물이라고 알고 정이 안 드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자기 맘대로 하려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보면 희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양은 매우 더럽다고 합니다. 양의 꼬리는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오물이 묻으면 그대로 다 몸에 묻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때는 고무줄로 그 꼬리를 묶어서 위에 올려놓는데요. 오물이 묻지 않도록 그래서 더러워지지 않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력이 없고 어리석은 양이 목자를 애를 먹이다가도 시편 23편의 양처럼 갑자기 목자의 사랑과 헌신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목자가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기 때문에 결국 목자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목자의 말은 안 듣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때 이렇게 잘못 갔다가 내가 혼나고 맹세한데 물릴 뻔했지. 그때 목자가 와서 나를 구원해줬다. 라는 그런 어떤 체험과 그런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목자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를 가지고 그 때문에 졸졸졸졸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매력이 없고 나쁜 점은 많은 양을 하나님은 우리에 비유하고 나는 너희들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이 그 양의 기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의 나쁜 점을 양을 닮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양이라는 걸 할 때 우리는 양같이 순하고 양같이 온순하고 양같이 깨끗하고 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문제 투성인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양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양이었다, 말 안 듣는 양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위험에 조금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 초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풀밭이 있는 초원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들은 양에게 좋은 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고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적박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푸른 초원은 먹을 것이 풍부한 삶의 터전인 동시에 양들이 들어누워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양의 생존에 필요한 풍요와 안식이 보장된 것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시냇물이란 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양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안 될 생수의 원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양인데 그런 또 척박한 땅에서 사는데 목자들은 푸른 초장, 푸른 풀분대로 인도하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내는 급류가 많아서 양들이 물을 마시려 하다가는 급류에 휩쓸려 생명을 잃어버리고 싶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양들만을 생각하고 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목자는 언제나 자신의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좋은 풀과 맑은 물을 공급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는 끝없는 방황과 굶주림과 생명의 위험이 따라올 뿐입니다. 그러나 목자에게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을 때는 평안과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목자 인도를 받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인도에 순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이 기쁘지가 않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고 다가가야 되는 우리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양들을 잘 따라가는데 꼭 한두 마리가 목자를 애타게 할 때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딴 짓을 하고 잠깐만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새 벌써 세상 끌려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양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저것을 나 양에 대해서 그 양의 모든 특성을 우리들이 배우면서 우리는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뿔 가진 양처럼 서로 싸우기는 잘하면서도 겁이 많은 양같이 바깥 세력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에는 아주 약하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싸움을 잘하면서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력에 대해서는 쉽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혼자 두면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때로는 많이 힘이 듭니다. 우리 이 세상길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쉽습니까? 자기 자신을 끝없이 억어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렇게 모르라는 거 항상 주시하시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수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보다는 훨씬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항상 따라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고 그것이 엄청난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교만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 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천사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먼저 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기도를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고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잘못하면 자칫 벼랑으로 떨어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계곡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 불순종하기 좋아하고 늘 뿔로 받아버리기 좋아하는 우리 나쁜 모든 습성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싫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권태롭고 그리고 우리는
무의미하고 허탈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끊임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비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도 없고 바르게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 유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바른 길을 벗어나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걸음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를 꼭 쳐다보고 그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목자의 구원과 치유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선한 목자라는 말이 80여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되고 풍요로운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고 삶의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곡에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다치기도 쉽고 상하기도 쉽고 이 세상의 모든 풍파에 우리는 상처도 많이 받고 우리는 곤비해지고 우리는 병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자칫하여 위험한 골짜기에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면 맹수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의 삶은 이와 같이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높은 산에도 올라가게 되고 시련과 실패와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토기와 같아서 깨어지기 쉬워서 순식간에 우리 영혼과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우리 인간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 양을 보호합니다. 막대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유대나라의 목자들은 막대기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다가 못된 짐승이 달려들면 막대기로 몰아쳐서 그 양을 보호합니다. 또한 지팡이는 수차를 파악을 할 때나 또한 양이 낭떠러지나 구덩이에 떨어지면 구부러진 지팡이로 그 양 허리를 걸어서 그 양을 구원해냅니다. 지팡이는 또 목자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어떨 때 불안해하는 양에게 가서 쓱 다듬어 준다고 합니다. 슬쩍 가다 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이 그러 알고 아, 목자가 여기 있구나. 아, 목자가 내 옆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안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또 양들을 자세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톡톡톡톡 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의 자세가 잘못됐을 때 삐뚤어져 나갈 때 그것을 딱딱 슬쩍 가서 톡톡 건드리면은 양들의 자세가 바로 교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간혹 심성이 나쁜 사람이 깊은 웅덩이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목처를 덮어두는데 양이 이런 함정에 빠지면 구해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양이 죽거나 남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안에 양을 구원해내지 않으면 바로 또한 그 양은 그 구덩이를 파놓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가서 너희들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죽거나 아니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그 양을 뺏어가는 법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은 끊임없이 목자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가 그렇게 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것 같지요. 하나님 잠깐 떠나십시오. 나 혼자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양은 얼마 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곁길로 가는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보면 딴 길로 가 있고 결국 계곡에 빠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에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사람이 와서 도와줍니까?
결국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계곡에 빠져 있으면 와서 도와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진 걸 좋습니다. 사막염증 골짜기에 빠져서 소리를 지릅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나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와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평탄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은 연단을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교만한 사람도 많은 연단과 여러 많은 힘든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1년 정도만 연단하시고 그리고 빨리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좀 훈련을 받을 때에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인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을 하고 나중에는 도팔미질 할 지경까지 이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의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을 수시로 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아, 나는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안했어요. 나 예수 안 믿으라고 했으면 더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아요. 아, 이래 이래도 이게 뭡니까? 교회 나와 매일 앉아가지고서는 돈도 못 벌고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다 끊어지고 매일매일 그런 거 다 끊고 살으라고 매일매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금방 없던 축복이 옵니까? 세상적인 복이 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그 세계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 말씀같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보살피심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우리를 유혹을 하지요. 환란을 주지요.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곁길로 가다가 함정에 빠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돌아와서야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잊어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 부르면서 그 귀한 새를 다 보내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더할 수 없는 은혜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가는 인생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금방은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 결과가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교회에 대해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말씀이 별로 마음속에 달게 느껴지지 않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없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깨닫고 결단해야 되는 시간인 줄 압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예전하고는 달라졌지.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막대기에 채찍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골짜기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돌아야 됩니다. 내가 목자를 따라가는 이 대열에서 내가 멀어졌다고 느껴지면 오늘 하루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전에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양들이 많은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자를 따른다고 합니다. 목자가 맨 앞에서 서서 지팡이를 들고 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목되는 왕이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대표되는 그런 양을 하나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많은 양들이 이렇게 따라서 쭉 가는
제가 그림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럼 앞에서 목자가 지팡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그 목자를 오른쪽으로 한 그곳으로 딱 움직여갑니다. 또 그 다음에 지팡이를 왼쪽으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목자가 가르치는 곳에 가니까 좋은 풀밭이 있더라. 쉴만한 문가가 있더라.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 주셔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고 이거는 전적으로 내 힘이고 내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없고 그리고 아멘이 없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채찍으로 때려도 그 다음에는 원망합니다. 그럴 때는 원망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걸 우리가 많이 체험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여러분 체험이 있다면 오늘도 그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조심하고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진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질병에서 하나님 나를 여러 가지 모든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지라고 여러분 체험들이 있다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사망의 염치만 골짜기로 빠지고 싶지 않다면 또다시 그런 고통에 다시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번 겪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욱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많은 두려움을 겪고 삽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후를 걱정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없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저 말씀만 순종해서 가면 우리 삶은 복되고 평탄할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여러분 딴 길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 과거의 어떤 여러분의 실패와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밀려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뒤에서 따라온 양들에게 밀려서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고 많은 미련한 양들을 목자가 보호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혼자 살려고 하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인도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깜깜한 밤중이라도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갈 때 두렵지 아니한 것처럼 선한 목자들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를 하여금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주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의 계획들, 결심들, 결정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 지팡이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쪽에 가면 좋은 데가 있는 것 같고 저쪽에 가면 좋은 물이 있는 것 같고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을 가면 정말 거기에 푸른 풀밭이 있고 물가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내면대로 하면서 아 그렇겠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치만 골짜기로 빠져서 그 다음엔 주님의 정말 지팡이가 와서 끌어내지 않으면 맹세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성령님이 가르치시네. 그 지팡이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게 하십시오. 지팡이가 가르치는 방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내가 보고 생명의 길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3편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합니다. 양들은 때때로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저녁 때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 넣을 때 목자는 문 앞에 지켜서서 양들을 하나씩 셉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랍니다. 오 피투성이가 되어 있구나. 아니 이 양은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었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양을 부둥켜 안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낫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름을 바르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계곡에 빠져서 골짜기에서 핥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찔리기도 하고 상처 두성인 우리들을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를 치유 안 받지 못하면 점점 악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또 따라서 우리 교회 봉사도 하지만은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치유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상처에서 고름이 나고 그리고 그 상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느냐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지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그냥 도끼가 올라오지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지 인생을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양들이 쉽게 뒤집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다 뒤집혀질 때가 있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신이 다 뒤집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해서 뚜껑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목자가 와서 우리를 바로 세워줘야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오래가면 치유 안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매일매일 속으로는 은혜 받지 못하고 겉으로는 매일매일 그 삶의 모든 무거운 짐에 가중에 눌려서 점점 우리는 허덕이게 되고 한숨을 쉬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그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해 주시는 목자, 우리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목자를 반드시 우리는 찾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자를 통과하면서 얻은 상처 투성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육신의 상처를 안고 교회에 들어올 때에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안고 기름을 바르며 치유해 주신 예수님, 내 고집과 욕심과 탐심 때문에 상처를 입고 어쩔 줄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를 부둥켜 안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주님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그런 치유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봉사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각 맡은 모든 일들 또 주신 달란트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목자를 보고 매일매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치유함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순종하고 제갈길로 가는 그릇된 양들같이 살아오다가 항상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매일매일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내보내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미터 앞도 볼 수 없고 1시간 뒤에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1초 1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바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성도가 병까지 걸렸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고통을 하다가 병이 났는데 교인들이 그 과정을 위해서 가서 함께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위로금과 그리고 음식을 주어서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그분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님이 못 오셨지만 기도를 신어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도 함께 왔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목자의 치유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병든이들을 서로 돌보며 여호와의 집에서 윤택한 삶을 찾으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분들은 여러분 아무리 지금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며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결국 우리의 삶의 끝은 영원한 안식처가 어딥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분황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지키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약속 가운데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목자 되시는 주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방황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만을 꼭 쳐다보면서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정새해를 하나님 맞이하여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부족한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또 위로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따라갈 목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릇된 양들 같아서 제갈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부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이 우리의 입술이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울부짖고 그리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있습니까? 그래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의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